맞습니다. 9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 AN이, AN 등차수라고 했네. 나이 볼까? A1 첫째항, A2 둘째항, A3, A4, A5 이렇게 가는 거지 친구들. AN까지. 오케이. 그때 공차를 이놈 공차를 D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D 이렇게 가는데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는 AEN이 그러면 N이 1이면 A2죠. N이면 A4지. 그렇지. 이놈의 공차가 8이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 어머나, ED가, 그렇죠? ED가 8이니까, 그렇지? D는 4가 되겠죠. 이렇게 4씩 돼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너무 쉬웠어,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지? A3N 플러스 1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봐봐, 이 항에 대해서 몇 칸씩 이동하니? 세 칸씩 이동하죠? 세 칸씩. 그래, 안 그래? 뭐, 2L식과 N이 1이면, 그렇지? A4. 그렇죠? N이 2면 우리 친구들 2, 3, 6, A7 세 칸씩 가잖아. 근데 3D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D가 4니까 공차는 12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친구들 이 항에서의 개수를 잘 봐. 우리 친구들 공차가 D면 여기는 2N이니까 그렇지 공차는 2D가 되겠지. 두 칸씩. 여기는 3N이니까 항에서의 세 칸씩 가잖아. 세 칸씩 3N이니까 공차가 3D가 된다는 거. 됐나요 우리 친구들? 어, 별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만약 이게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 나열을 해보라고. 나열. 오케이? 예.